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 1월 2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풍지약이고요. 코드번호 019-170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와줬어요. 근데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던 그런 이슈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지 구간들을 제가 설정을 좀 해드리면서 상방이나 하방이나 둘다 열려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일단은 시장이 뭐 제가 계속 시장 얘기하는 것도 이제 슬슬 좀 지겨워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근데 원래 사실 이런 시장을 보여주는 게 일상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전 같은, 뭐, 이때, 이 시기 같은 경우만 했어도, 이게 코스피 등락이, 상당히 좀 심했었습니다. 8월 달, 작년, 19년도, 8월, 18년도. 좀, 이때 시장들을 아시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원래 일상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까지 이 기간 동안은 자, 이 기간 동안은 엄청나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이 기간 동안은 사실 최근 우리 주식으로 입문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선 이런 경험을 많이 안 해보셨겠죠. 나뭐 원래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은 원래 그래요. 원래 뭐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장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자니 또 맨날 시장 타령하는 것 같아서 좀 지겹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 일단 상승과 하락에 둘다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방향성이 조금 하방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죠. 모르죠. 또 내일 또 반등이 좀 나올지 그런 부분들은 좀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자,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저렴해진 상황에서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줄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게 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약하긴 해요.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뭐 시장 상황도 조금 뭐 그런 상황이니까. 자, 일단은 난치성 심혈관 질환 치료제 영국에서 일상 승인을 받았다. 그런 소식이 좀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건 피라맥스 그리고 뇌졸중 신약 그런 부분들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파이프라인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뭐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SP8203이 아니라 8356 8356으로 해가지고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또 임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겠죠. 여기에 따른 이게 만약에 또 메가톤 신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급등을 한뭐좀 기업성에 비해서 좀 비싼 감이 좀 없지 않지만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납득을 좀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싼 감은 있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영국에서 임상 일상을 좀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추가가 됐었고, 됐고, 이제, 뭐, 이게 또, 피라믹스와 뇌졸중 신약에 대한 그 추가적으로, 난치성, 심혈관 질환 치료제, 그런 부분으로 좀 가시적인 소식들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일단은 기다렸던 그런 소식들은 아닙니다. 피라맥스라든가 이제 그 뇌졸중 신약 그런 부분들의 소식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나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나쁜 소식이어서도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 주가에 반영은 되고 있진 않아요. 일단은 주가 반영은 되고 있진 않고 외국인 매수세도 조금 약합니다. 약해요. 결국에는 방향성은 변함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7만 5천 원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7만 5천 원 부근에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 좀 되겠지만은 7만 5천 원까지 빨리 좀 떨어졌다가 오히려 탄력을 붙어가지고 좀 반등이 좀 빨리 나와주면은 이런 식으로 훅 떨어졌다가 반등이 탁 빨리 나와주면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미적지근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답답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자, 뭐 정리하실 생각은 없잖아요. 정리하시고 싶으셨다라고 하면 진작 정리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언젠간 이거 지금 터질 때까지 이런 흐름들이 좀 나아질 때까지. 자, 이게 변동폭으로 치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여기서부터 이때까지도 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40%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60% 가까이 됩니다. 자, 더 넘겠죠. 평균적으로 평균 등락폭이 이래요. 60에서 40%.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들인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정을 받고 나서 이 변동폭 안에서 우리 손실을 조금 축소시켜서 나오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응을 잘 잡으셔야겠죠. 진짜 거의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대략적으로 한 1, 2주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한 50% 정도 가량이 됩니다. 이게 이런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으니까 변동성을 이용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거고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겠죠. 자 일단 75,000원 여기까지 조정을 좀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방향성이 확실하게 좀 안착되는 움직임도 아닌 것 같으니까 조정을 받아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쯤에는 아무래도 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기다리고 있다가 대응하실 분들은 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응을 했다가 좀 이탈을 하면 다시 좀 비중 축소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 김영주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 1월 22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들어와 보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한양ENG 현재가 19,800원 1차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8,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 파라텍 현재가 15,500원 1차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2분에 동학기업 현재가 63,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5,400원 손절가 6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1차 목표가 한양ENG 돌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댓글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되는지 한양ENG 동학기업 1수익 실현했고 파라텍은 가지고 있다 손절가를 지켜달라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장중에 우리가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 이렇게 안내를 더 드리고 있죠. 자, 우리 VIP 포트도 간단하게 수익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오시면은 뭐 도움되는 말씀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무료 추천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자, 뭐100% 수익은 낼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제 도움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종목을 좀 사고 팔고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